바다에선 항상 천천히 가야 되는 거 알지? 응. 어, 점프. 준비도 천천히 내려. 장훈 씨가 아이들과 집 앞 바닷가를 찾았다. 넘어지면 아파. 아니야, 돈 새우 없어. 준민아, 새우 얼마 없다. 이거를 던져놓고 기다리는 동안 문어를 잡으면 물고기도 잡고 문어도 잡고 어때? 좋아. 아이들을 위해 주말마다 바닷가를 찾는다는 장훈 씨. 낚시하는 사람. 아빠 좋은데. 응? 아빠 좋은데. 아빠 좋은 사람이야? 열심히 문어를 찾는 장훈 씨. 아빠 못 잡았어? 이제 잡을 거야. 있지? 아빠 얼른 잡아. 어. 아이들 성화에 장훈 씨도 애가 탄다. 잡을 수 있어, 주민아. 잠깐 기다려봐. 아빠가. 그때? 가만히 있어, 문어가? 기다려. 됐다! 집에 갈 수 있다. 진짜 문어가 잡혔다. 아빠, 이거 잡았다! 과연 여기 내 신발 앞에 있었대. 신발 앞에 있었어요? 아빠가 저기 갔다가 주민아 바다 위를 날라왔어. 아빠 나도 만져봐봐. 어때? 무슨 소리 옆에 있다고. 와 진짜 대단하다 주민아. 우리 아빠가 잡았어. 이거 같이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럼 다 같이 먹을 수 있지.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하고 바다에 많이 와서 놀아주고 또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너무 기쁘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하고 일찍 떨어져서 그런 경험이 좀 적긴 한데 아이들한테는 더 많은 시간을 좀 같이 해주고 싶어요.